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.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,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. 보라,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.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.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.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.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.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. 시온의 거민아, 소리를 높여 부르라.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. 아멘.